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숭분분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크리스탈이 많이 진행된 SIC에서 시드 계열로 많이 진행된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여기는 화이트지만 핑크 쪽하고 물려 있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니까 얘가 눈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공룡일 가능성도 높아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위아래 나갔고 이쪽도 나가고 위도 좀 나간, 그러나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눈인 것 같고요. 그럼 맞네요. 거의 맞아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포터듯이 해서 탁해가 나갔겠네요. 요거는 이제 하얀 거는 백화 현상에 의해서 생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조명을 한번 가해보면 어느 정도 질이 좋은지를 알수 있는데요. 네, 오우, 상당히 질이 좋네요. 때깔 굉장히 좋습니다. 와, 요거는 커팅해 놓으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요것도 상급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러나 내포물은 좀 많이 있습니다. 내포물이 있다는 거는 천연이라는 증거죠. 근데 자, 천연 증거지만 구태여 일부러 내품으로 없앨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와, 이거 진짜 그냥 봐도 반짝이에요, 얘는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일반인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봐도 다이아몬드라는 느낌 들 정도의 씨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뭐볼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2단계에서 바로 한번 해봐도 올라올 것 같은데요. 자. 예, 확실하네요. 뭐, 100% 2단계 사,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 보면, 이 보세요. 2단, 완전히 얘는 뭐, 다이아몬드 계열에서 완전 딱 그냥 독보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얘는 뭐,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사파이어로 걸어보면, 뭐, 기분 퍽퍽 나가겠죠. 얘가 확 나가네요. 네, 요거는 하얀 가루 그게 떨어진 거고, 전혀 이상 없고, 이상 없습니다. 예, 아이고, 그냥, 자, 여러분이 봐도, 이거는 그냥 봐도 다이아몬드란 느낌이 오죠? 그죠? 이거는 그냥 봐도 전형적인 다이아몬드라는, 그게 그냥 확 봐도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석영이 아니고, 예, 아주, 진짜, 누가 봐도, 일반인이 그냥 봐도 이제 반짝반짝하니까, 예, 굉장히 뭐, 때깔도 좋고, 이제 이런 거는 뭐,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야, 내가 봐도 좀 너무 이뻐요. 아주 멋있어요. 자, 금이 조금 안에 좀 갔지만 그래도 질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용량 얼마 되는지 질량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걸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네, 827캐럿입니다. 이거는 7월 달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별 판매를, 할인 판매를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행사하고 있습니다. 7, 8월 달. 하지만 이제 특히 7월 달에 하는 분들한테는 특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가격에 맞추어 드릴 것입니다. 네, 현재 포항에서 나온 포항산이 맞고 천연 내추럴 다이아몬드고요. 예, 기본 누가 봐도 뭐 이런 거 천연이라는 거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포항에서 나온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화이트와 핑크 선한 연관이 있는데, 예, 크리스탈이 많이 된 거로 한 90점짜리 해당되는 다이아몬드고요. 네, 요거 827캐럿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쓸수 있는 거는 좀 커팅을 하게 되면 한 100캐럿짜리는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100캐럿짜리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5캐럿짜리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한 10캐럿에서 20캐럿짜리 한 서너 개로 나누어서 커팅을 잘 해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숭분분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네,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고 골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Dinosaur Pink Diamond입니다.